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부 여성 발전센터의 전통 공예 강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 공예. 전통 공예. 아는 거 있으세요? 제가 뭐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 있어요? 스위시가 무슨 게 뭔것 같습니까? 그냥 이거 휴대전화 케이스 같기도 그런, 하고, 그렇죠. 이 네, 뭐 전통, 지금. 이거는 뭐 스위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장인의 손길로 한땀한땀 한 새긴, 땀한 땀. 한땀한땀 그려낸 그런 명함 지갑. 오. 카드 지갑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 근데 네. 남자분들은 여기에 뭐 카드나 현금 그냥 잠깐 이렇게 넣고 다녀도 이거 보시면 될것 여기다가 같아요. 일단 돈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카드 네. 집어넣을 수 있고요. 교통카드 집어넣을 수 있고요. 홈쇼핑 네. 같죠? 네. 네. 어쨌든, 굉장히 한땀한땀 새겨진 아주 전통 공예 였습니다. 이 앞에 놓여 있는 근데 예, 진짜 이렇게 작품들을 보니까 네. 전통 공예 하면은 굉장히 그냥 막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통 공예 강좌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전통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오래되고 네. 또 낡고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네.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전통 속에는 진짜 우리가 그 아주 끝없이 거기에 새로운 것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온고의 지신이라고 해서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전통을 미래로 만드는 기능인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 과를 만들었고 네. 또 우리 전통 공예과에는 그 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매듭 또 칠보 네. 또 한지공예 자개 오칠 또 표구 민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네. 그 여러 가지 과목을 다 이수하시면은 네. 진짜 지금 인사동에 나와 있는 거라든가 그런 물건보다도 훨씬 더 럭셔리한 물건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언뜻 과정을 듣다 네. 보니까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지금 오칠 뭐 매듭 뭐 이렇게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듭 하나 네. 알아들었습니다. 매듭 네. 묶는 그 매듭.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앞에 저희 테이블에도 이렇게 있고 앞에도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인사동을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러게요. 느낌 그렇죠. 여기 꼭 스캔들을 한번 일으켜야 될 것 같은. 인사동 스캔들. 네, 뭐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이 공예 강좌는 이 주부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네. 높아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강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 또 다른 곳에서 많은 강좌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중부 여성 개발센터만의 공예 강좌만의 어떤 강점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해주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있지요. 네. 다른 그 센터에서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공예과가 저희는 확실하게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네네. 강사들 역시 오랫동안 그 일을 보통 20년 이상 30년 정도 하신 분들이 네. 강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다른 그 타 기관에 없는 그 매듭이라든지 네네. 또 칠보, 자개, 오칠, 표고 같은 것은 네. 타 기관에 없어서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교육 그 시간이 타 기관에는 보통 두세 시간 정도인데 네. 저희는 5시간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 공예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쉽다, 어렵다라고 그 구분하지 마시고 네. 뭔가 내가 이거를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면은 지금 현대공예도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특히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공예라고 하면은 공예는 공들이는 기술이다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처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개발시키면은 지금 현대적인 것에서도 굉장히 월등하면서도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맞아요. 있어요. 어쨌든 뭐 지금 네. 하신 말씀을 듣고요. 네. 방송은 이제 이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얘기를 다 해주셔갖고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과목이 지금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주 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여기 있는 뭐 저는 한 오치를 좀 합니다. 매듭을 한 매듭 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제일 자신 있다. 주요로 제일 자신 있는 제가 게 어떠세요? 그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네. 제가 지금 세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표구, 네. 또 한지공예, 네. 민화. 그래서 표고라면 표고는 그냥 액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자기가 그린 그 서화 작품, 네. 또 자수를 놓는다든가, 네. 또 한 걸 가지고 그 어떤 그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물건 중에서 네. 하나씩 보시면서 우리 강사님이 제일 자신 있어 하시는 게 어떤 건지 여기 나와 있나요 지금? 표고는 없는 것 같고요. 없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그 크니까. 형태가 크니까. 커서 네. 네.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으로 드리면 저 미나반에서 미나를 그리면 표고반에다 그 그림을 맡겨요. 작품을. 그럼 거기에서 액자도 만들어주고 또 족자도 만들어주고 병풍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요. 세분화 아니 근데 사실은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어느 액자에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작품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표구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요? 옷이 날개다. 그러게요. 아, 네네. 그렇죠?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표현 괜찮았죠?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데보다 수업 시간이 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강사 입장에서는 난 다른 데서 2시간 하는데 왜 5시간에 이럴 수 있지만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세밀하게 제대로 배울 수 있으니까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정희 주부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다 수료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중에 한 가지 한지공예를 배워서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을? 공방 대표로 활동 중이신 거예요? 네. 얼마나 배우셨어요? 한지공예를? 한 5년 정도 배웠고요. 5년 예, 창업한 지 5년쯤 됐습니다. 배우시고 지금도 배우고 계시고요? 지금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강사님한테 배우셔서 지금 또 강사님도 강강사시네요. 그렇죠? 네. 강사를 만드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주부님이 처음으로 이 전통공예 강좌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있다가 아이들이 커 나감에 따라 그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 그 만드는 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손으로 만드는 거에는 자신이 있었고 또 전통 공예 부분이 이제 소개를 받아서 한지 공예를 제가 배워봤어요. 근데 제가 소질이 있다기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게 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공예반까지 하게 그러면 되었습니다. 한지 공예라고 하면 지금 작품 중에 어떤 것들을 한지 공예라고 하세요? 이거 연필꽂이 통이에요. 그럼 글자를 일부 다 하나씩 다 새기신 거예요?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예, 이 원통에다가 초배 과정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 글씨를 전부 그냥 칼로 다 새겨가지고 오려서 붙이는 과정이에요. 역시 손기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러게요. 이 얼마 전에 그 기능 올림픽에서도 또 종합 우승. 젓가락질의 힘이죠. 젓가락질의 힘, 연지곤지의 힘,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처음에 기본기를 익히고 나면 어떤 사람은 이건 잘하는데 이건 좀 떨어지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약간 맞춤 교육을 해주신다는 것 같던데. 이제 과정을 하다 보면은. 좀 우리도 저기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좀 뭐 튼튼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처럼 손재주도 그 나름대로 좀 빨리 적응하는 사람, 늦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는 그 수업 진도를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조금 빠르니까 그 다음 단계를 해줘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보다 먼저 다음 단계를 해주고 또 좀 더 빨리 하겠다 그러면 좀 나은 작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저는 연결시켜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수업 시간 내 개인별로 거의 1대1 거의 개인 시간이고 제가 이렇게 그 제 책상에 수업 시간에는 앉아본 기억이 없어요. 한 반이 몇 명 정도나 15명 정원이에요. 그렇군요. 소수정예로 확실하게 5시간 동안.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표구 공예를 제가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표구 공예는 먼저 우리가 그 표구에 필요한 그 기공구, 이제 기공구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좀 상식이나 조금 이제 연습을 통해서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하고 배접을 중시로 하고, 그 다음에 배색. 요즘은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서 컬러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디자인을 또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면은 본인이 그 그림에 맞게 글씨에 맞게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지 공예는 그 우리가 지금 그 탈색 기법이라고 해서 고색 한지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 그 검정색 그 한지를 이제 그 탈색을 해서 하는 그 아주 쉬운 방법이 많이 만연되고 있는데 그거는 요즘에 최근에 생긴 방법이고 원래 오리지널한 한지 공예는 그 전지기법이라고 해서 그
칼로 네. 그 문양을 다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붙이는 방법을 전지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네. 그걸 더 넘어서 옛날에 그 책 표지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능화문, 능화문을 밀어서 붙인다든가 또 줌치기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주름을 한지를 잡아가지고 네. 그 바탕을 독특하게 연출하는 그런 기법까지도 다 하고 한지 염색까지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얘기를 듣다 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죠? 처음에는 들으려고 굉장히 집중하다가요. 네. 나중 되면은 어렵다라는 생각만 그래서 참 이것이 전부 다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전통공예에 대해서 참 모르고 있지 않나 그렇죠. 무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작품을 보니까요. 이거를 내가 배워서 만들었을 때 그 보람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부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과에 오시는 그 수강하시는 분들은요. 네. 나름대로 밖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나 특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하다 보면은 본인들 나름대로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네네. 배우고 싶어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해가지 않으면 네네. 수업하기도 힘들지만은 본인들의 그 호응이나 열성도가 굉장히 아주 깊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부 수업에 참가하시는 주부님들도 열정적으로 그렇죠. 지금 참여를 임하시죠. 하시고 또 호응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담으로 제가 한 가지 더 하면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매번 장학금 탈 걸 그 얘기도 해요. 되게 또 달라요. 왜냐면 또 지금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창업하셔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강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강사님만의 혼자의 생각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실제 주부님들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화면을 만나보시죠. 아, 저는 지금 새학기 되면서 아이들을 지금 가르칠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새 이제 자라는 새싹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기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예 쪽에 손재주는 몰랐고요. 그냥 서예나 그림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했고 한옥이나 그런 전통적인 거에 이제 관심이 좀 있었을 뿐이에요. 네. 네, 주부님들 인터뷰를 네. 직접 들어보니까요. 다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좋아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네. 재밌어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봐도 재밌어 보입니다. 네. 아니, 사실 요즘에 부쩍 이 전통공예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네네네, 해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주부들이 이렇게 전통공예에 관심을 갖는 비결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동안에는 그 저희 뭐 국력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 그 K-POP이라는 것 때문에 또 많은 그 한류 네. 또 그 연예인들이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네네. 활동을 많이 해서 네. 저희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동안에 우리 문화가 그 감추어져 있던 그런 걸 속살이 드러나면서 네. 좀 더 우리 것에 대한 진가가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더욱더 빛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케이팝과 같이. 우리 것이 네. 소중한 것이요. 이런 옛날에 CF 카피 논문도 네.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전통공예 같은 경우 우리 주부 같은 경우도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디 취업을 하기보다는 창업하기에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취업은 네. 하라고 해도 잘 안 하고. 네,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네, 왜냐면 네. 할 것도 그렇게 특별히 많지 않아요. 전통공예는 네. 취업을 할 것보다는 창업을 하는 쪽이 네, 왜냐면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뭐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놀이터 겸 즐기면서 하자. 네. 지금은 저기 뭐든지 웰빙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즐기면서 나름대로의 그 여러 사람하고 소통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끼를 네.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돈과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작품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강좌를 듣고 공방을 창업해서 승승장구하고 계신 우리 주부님을 직접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바로 주부님이 씨. 주부님께서 네. 이 본인이 직접 창업에 성공을 하신 그런 분이신데 창업 성공기 저희가 한번 또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그럼요. 성공기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한지공예를 배우고 있던 중에 그 팀장님이 창업을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했었는데 창업을 하고 보니까 그 처음에 생각보다 더 많은 분야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창업하고 있는 동안에 드라마 소품이나 또한 또 한지공예 그 특허낸 것들을 판매하는 것이나 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또 CA 강사로 가고 있고 또 체험학습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요. 근데 궁금한 게 이 창업하실 때 금전적인 부담이 좀 많이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아, 집에서요? 예. 집에서 방 하나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공방을 차리기까지 그러면서 됐죠. 작품이 많아지니까 공방을 또 차리게 되시고 그럼 판매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판매를 인터넷 거죠? 판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미나 공방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미나를 많이 그려놓으면 표고나 병풍을 할 수도 있지만 한지공예하고 접목을 시켜서 한지공예 작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그러니까 집에서 주가 처음에부터 창업을 한 게 아니라 집에서 취미로 작품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공방까지 차리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취미가 직업으로 변하는 것. 그거 정말 즐겁게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면 많은 주부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부들이 하기에 진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저기 예전에 전부 다 이 공예라는 것이 집에서 다 엄마들이 만드시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뜨개질로 해서 우리 속바지도 맞습니다. 만들어주시고 세타도 입혀주시고 또 저거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설에 배제하고 이렇게 색동 저거리 입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 공예라는 이름이 붙어서 다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그 어머니들이 그런 그 저기 그 섬세한 손길 또 정이 담긴 손길로도 한다면은 작품은 정말 근사해질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 주부님들께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전통 공예 강좌를 듣다 보면 이 본인의 작품이 하나둘씩 늘어갑니다. 내 방 한 켠에서 한 전체 방 하나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거실 전체가 이렇게 늘어가면서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이쁜데 이러면서 보람도 굉장히 쌓여 가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주부님들이 얼만큼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너무 좋아요. 저희 남편도 문화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전혀 다른 과를 나와서 남편의 권유로 사실 이거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내 나라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동안 너무나 잊고 지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찾아볼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로 여성분들께 드리는데요. 예쁜 색깔로 하는 그림들, 작은 소품을 드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제가 가슴이 뿌듯합니다. 왜요? 남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게 꼭 나한테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저거 나한테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좀 배워서 저한테 좀. 아니, 저는 근데 주변에 진짜 전통공예 하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도시 주변에도 안 계시죠. 없어요. 저는 진짜 저희 동네가 골동품 상가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데 맨날 돌만 받지 뭐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갖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통공예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직업적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직업적 전망은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인문, 과학, 기술이 융합된 융합된 것을 다 토탈해서 하면은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보죠. 네,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이 이것을 우리가 다른 학문처럼 깊이 연구해서 발전시키면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연령층을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저희는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나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서 공방을 많이 배워서 널리 알렸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그러지 진짜 않을까라는 좋고 생각해봅니다. 아니 아까 잠깐 방송 전에 여쭤봤더니 이게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사실
저렴하진 않아요. 그냥 시중에 막 파는 공장에서 나온 이런 것들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것은 기계가. 네. 그렇죠. 기계가 수삭 하는 거면 이거는 이제 장인이 한땀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죠. 이게 정말 전 세계로 나간다면 엄청난 맞습니다. 진짜 국가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예, 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부님께서는 이 창업에 성공하신 선배로서 어떤 분들이 이 강좌를 들으면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나이와 네. 성별과 이런 것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네. 모든 분들이 할 수 있지만 특히 미술 분야나 디자인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한다면 더 그 좋게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약간 좀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이 더 잘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좀 섬세하신 편이세요? 저요. 네. 스스로를 평가하려니까 네. 조금 부끄러우시지만 네. 섬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또 그만큼 열정. 그럼요. 열이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보통 이런 한 작품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걸리는 작품도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를 그렇죠.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열정이 없으면 못하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관심이 많이 있고 그 내 거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지셔야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대충 와서 배우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정보도 드려야 되겠죠. 이 강좌를 이제 참여하고 싶은 주부들이 굉장히 많으실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런 주부들은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온라인과 그 방문 접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온라인은 들어가서 회원 접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클릭하셔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강좌에 접수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강좌가 이제 꽉 차면은 접수가 못 되지만 또 조금 열려있는 강좌가 있다면 방문 접수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직접 찾아가도 되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2012년 이 수업 요일과 시간 그리고 수강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도 듣고 그럴 것 손님 같아요. 많이 타니까 이게 또 그만큼의 물품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렇다면 그만큼의 또 물품에 대한 비용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쭉 해주시죠.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저희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네. 일단 수강료가 그 다른 이런 전통 공예를 가르치는 곳에보다는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3개월에 12만 원이거든요. 3만 원 정도네요. 한 달에 4만 원. 4만 원인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재료값도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면은 3개월을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싸지 않. 근데 그러니까 한 달에 4만 원 정도였습니까? 5시간을 배우고요. 그러니까요. 시간 대비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진짜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강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진짜 나 전통공예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한테 좀 하시라고 좀 권유하시고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응원을 한다면은 일단 처음에는 시작을 잘 하셨지만 중간에 약간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만두시거나 하시지 말고 끝까지 계속 하시는 것을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인내와 노력과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 다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부님께서는 이제 후배죠, 후배. 이제 이 강좌에 도전을 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주부님께서도. 예. 지금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는 열정이 가장 필요하고요. 네. 자신이 없다는 생각보다는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뭐든지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였어요?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내와 노력을 따르지 않고 훌륭하게 이렇게 뭐 우러름을 받게 된 사람은 없다. 그렇죠. 인내와 노력 사실 말이 쉽지 어렵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런 거는요. 하나를 3개월씩 만들라고 하면요. 이 우리가 1년에 4분기로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누가 한 분기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거를 완성해서 어머 여보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이걸로 같은 술을 마셔도 마신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그렇죠. 또 받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걸 낼롬 깨는 그 순간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또 너무 나갔다라는 거죠. 또 쓸데없이. 어쨌든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러면 인내한 노력을 갖고 우리 것을 잘 이렇게 만드셔서 널리 한번 퍼뜨릴 수 있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전통공예에 대해서 알려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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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 이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전통공예 강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정말 주말을 날 꿈꾸는 많은 주부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네, 한 번쯤 좀 전통공예 왠지 나랑은 안 맞아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저희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을 날 도전! 도전!